사실은 그 가수 이효리, 이효리 사주입니다. 이효리 사주 가지고 통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뭐 거의 정확하다고 저는 봅니다. 이 사주 보면. 자, 정화가 4월에 태어났어요. 정화가 4월이면 월지극제입니다. 월지극제라고 하고 가장 제왕지에, 제왕 시기에 가장 정화가 힘 있는 시기에 태어났다. 자, 그 격이 뭐가 될까? 격은 월지극제격, 근록격, 양인격은 다른 격이 나타나면 다른 격을 우선합니다. 자, 그럼 이 사주는 다른 격이 나타날까요? 무, 경, 병. 우리 월요일 분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월하고 5월하고는 항상 제가 격 잡을 때 주의하라. 뭘 주의하라 그랬어요? 4월에도 기토가 있는 걸로 판단하라. 5월에도 병, 기, 정인데 여기도 무토가 기장간에 있는 걸로 판단하라. 이유는 기토가 4월이면 자기가 가장 큰 제왕지이기 때문에, 가장 힘이 있을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토가 5월일 때도 마찬가지 양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격북은 힘 있는 거 위주로 잡기 때문에 힘이 있을 때는 격을 잡는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월지급제를 가지고 왜 격을 안 잡느냐 하면 비경급제를 가지고 격을 잡는 건 억지로 잡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격이 나타나면 다른 격을 우선한다. 그러면 격 잡는 순서는 이게 1번, 이게 2번, 3번이라고 했어요. 4월 달에 경금과 무토 중에서는 뭐가 힘이 더 있느냐? 무토는 자기 근록에 통근하는 거고 경금은 자기 장생지에 통근하기 때문에 무토가 더 힘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여기를, 무토 여기를 가지고 병화보다는, 아, 병화가 1번, 무토가 2번, 경금이 3번으로 잡고 이게 없을 때는 이게 4번으로 격을 잡는다. 자, 올도 마찬가지 이게 1번, 2번, 3번, 4번으로, 4번으로 이렇게 격을 잡아라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 사주는 기토가 투한 동을 했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격이 무슨 끼냐, 식신끼입니다. 하신토이죠. 식신격인데 토가 두 개인데 여기서 만약에 무토가 같이 투한에 올라오면 식상이 혼잡돼요. 탁해졌어 사주가. 그렇지만 이 사주는 깔끔하게 식신격으로 길이 떨어졌다. 자, 식신격이 성격요인, 파격요인을 한번 보자 이게요. 자, 식신격에는 우리가 첫째로 재성을 용신한다고 그랬어요. 자, 재성을 용신할 때 정관이 없어야 된다고 했어. 정관 편관 있을 때 식신격의 재성을 용신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길격은 항상 길격이든 흉격이든 격이 생한 것은 다 용신이 된다고 그랬어요. 이유는 길격은 격이 생한 것은 격을 지켜주기 때문에 용신이 되고 흉격은 격이 생한 것은 흉한 기운을 빼주기 때문에 격이 용신이 된다 그랬어요. 그럼 이 길격이기 때문에 기토가 안 깨지면 돼. 기토가 안 깨지려면 뭐가 와서 기토를 깨러 들어오냐면 갑목이 들어와서 갑목을 합을하러 들어오겠지만 을목이 들어와서 이 인성들이 와가지고 기토를 깨려고 하는 것을 이 재성이 막아주기 때문에 첫째로 식신격에는 재성을 용신하는 걸 첫 번째로 한다. 격이 안 깨지면 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편관을 용신한다. 이거는 뭐냐? 재산한다. 일간을 보호한다. 재산은. 자, 세 번째는 식신이 정관과 합을 하는 경우. 네 번째는 식신이 정인과 합을 하는 경우. 이 정관과 합을 하는 사주는 대단히 드문데요. 대단히 드뭅니다. 정인하고 합을 하는 사주는 좀 흔해요. 근데 정간과 합을 하는 사주는 대단히 드문데, 이거는 양간에 해당돼요. 양간. 양간은 식신은 정간과 합을 하고, 음간은
인성작업을 한다. 아. 자, 여기서 감옥이 인성이잖아요, 그죠? 이게 시킨 하나밖에 없다면 감옥하고 합을 한다. 그래서 정강과 합을 하는 사람은 큰 인물이 됩니다. 나중에 제가 한번 다뤄드리겠지만 큰 인물. 또 정인과 합을 하는 것도 상당히 괜찮다고 했어요. 자, 다섯 번째는 갑을목이, 갑을목 일간이 사오미월에 태어나서 화가 치열하면 이때 식신을 깨로 들어오는 인성이, 인성도 갑을목의 인성이 수잖아요, 그죠? 그래서 화가 치열하면 이거는 조부 때문에, 조부 때문에 인성을 용신한다. 이때는 식신 격이 갑을목이 사오미월에 태어나서 화가 치열하다는 것은 뭐냐면 식신이 대단히 강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성이 어느 정도 와도 식신이 감당해낼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성격으로 온다. 자, 여섯 번째는 휘식치살. 이거는 식신을 버리고, 식신을 버리고 이때는 재성이 없어야 돼. 재가 없을 것. 식신을 버리고 살인 상생한다. 살과 살도 괜찮고요. 정관도 괜찮아. 관살 플러스 인성. 요거는 청강부조가 이렇게 돼야 돼. 청강부조가. 청강부조가 관살과 인성이 있어야 돼. 여기에 청강에 식신이 있어도 돼요. 식신 인성을 깨고 하여튼 살인 상생 구조가 돼 있느냐, 아니면 식신이 투간에 안 되고 지지에만 있느냐, 있어서 청간에 살인 상생, 그 다음에 관인상전 이런 구조를 이루고 있으면 이 사주도 좋은 사주입니다. 대단히 한가닥한 사주다. 자, 그 다음에 경신금 일간이 해자축월에 태어나면 조가 시급해요. 그래서 이 경우 관사를 용신한다. 관사를 하잖아요. 조가 시급하기 때문에 용신한다. 자, 이때는 식신지에게 편관이 있으면 더 좋고, 제사를 하니까 정관이 있어도, 어느 정도 정관이 있어도 괜찮다고 봅니다. 자, 여덟 번째는 갑을목 일간이 인묘진월에 태어나서, 인묘진월에 태어나가지고 병화, 정화가 투관되면 이걸 갖다가 목화통명이라 한다. 아주 좋은 사주가 됩니다. 자, 반드시 여기서 인묘진월에 태어나야 돼요. 다른 막 갑을목이 다른 월에 태어나서 병정화가 투관된 것은 목화통명이라 하지 않는다. 이건 옛날 사람들이 별호로 붙인 사주들은 대단히 좋은 사주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홉 번째로 경신금일간이 자기 계절 신유술월에 태어나서 임수계수가 투관되면 이걸 갖다가 금백수층이라 한다. 이것도 대단히 좋은 사주가 됩니다. 자, 요 안에, 이 범위 안에 들어가면 일단은 성격 됐다. 그럼 성격이란 뭐라고 했어요, 제가 항상? 격이 이루어졌다. 이러면 상류층. 무조건 상류는 아니지만, 최소한 상류층. 중류 이상. 중류 이상 상류. 자, 유리사주는 우리가 보죠. 어디에 해당됐나요? 자, 이 첫 바다에 해당된다. 첫 바다에 해당된다. 자, 그래서 식신격에 재성이 있는데 정관이 없다는 건 천간이 없어야 된다. 천간이. 지진이 정관이잖아요. 지진이 있어도 상관없어. 천간에 없어야 된다. 천간에. 자, 그런데 이 사주는 일간도 튼튼해. 일간이 자기가 가장 힘있는 시절에 태어났어. 시기에 태어났어. 식신격이 심리학해지기 쉬워요. 심리학해지기 쉬운데, 식신격에
일간도 강하고 격도 강하고 용신도 강하면 부귀는 틀림없다 그랬어. 부귀는 틀림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지지에서 사축이 있는데 이 신금까지 합하는 사유축 건국을 형성합니다. 자, 그럼 월지 사화는 함경이기 때문에 아무리 합을 해도 이 사화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 4월달을 어떻게 바꿉니까? 못 바꾼대. 월은 안 바뀐다 이거야. 응? 그래서 이 사주는 일간이 대단히 강하다. 자기 제왕지에 통근하고 미토에도 통근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격이 또 자기 제왕지에 통근했다. 또 미토에도 통근했다. 또 용신이 월지에 통근해서 그 다음에 일지에도 통근해서 대단히 격이 강하다. 그래서 이 사주는 격과 용신과 일간 세계가 뚜렷하고 가장 강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부귀는 틀림없다 그랬습니다. 부귀는 틀림없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왜 연예인이 되었느냐? 제가 항상 얘기하죠. 식신을 격을 쓰는 사람은 첫째 예체능이 발달됐다 그랬어요. 음악, 미술, 문화, 예? 이런 쪽이 대단히 발달됐다. 그 다음에 머리가 대단히 좋다. 예? 머리가 대단히 좋다. 그래서 이 사람은 연예인으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게 공망이, 신유가 공망이에요. 신유가 공망이면, 재성이, 경신금도 공망이거든? 그래도, 격이 공망이라도, 이 정도의 강한 격을 만들고 있다. 이 정도 강한 격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 부귀는 틀림없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정화가 사월이면 더워요. 더운데 근데 어디서 식혀준 거냐? 자기 일지궁에서 아주 시원하게 만들어줘. 일지궁에서 아주 시원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시원하게. 그래서 이 사주는 부부 금실도 괜찮다. 나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이 사주의 또 다른 특성을 한번 볼까요? 예. 이 자수가 도화인데, 이 사주는. 자수가 도화면 개수도 도화해요. 자수가 도화면 개수도 도화. 개수가 있을 때는 해수도 도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39살인데, 금년에 지금 이쪽에 와 있죠. 자, 그럼 을로를 한번 볼게요. 을로를. 기요리가 가장 힘들었던 시기는 제가 볼 때는 임대입니다. 자, 임대는 왜 그럴까요? 정관이 와서 깨져서. 정관이 와서 깨진다는 것은 뭐냐? 정관이 와서 깨진, 제가 항상 얘기하죠? 정관이, 내 사주에 있던 정관이 들어오는 운에서 깨지지 말아야 되고, 또, 들어오는 정관이 내 사주에서도 정관을 깨면 안 돼. 안 되는데, 정관이 깨진다는 것은 뭐냐? 관제다. 소송. 그죠? 그 다음에 명예손상도 있습니다. 명예손상. 응? 그 다음에 사고가 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손재, 재물 손실이 올 수도 있다. 자, 그래서 이때, 이 시기에, 이효리가 표절 시비에 휘말려가지고, 이때, 대단한 명예 추락이 있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이 시기가 이효리 인생에 있어서는 가장 좀 힘든 시기였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이 사주를 푼다. 자, 앞으로 올로 서른, 아, 이때는 지금 개수가 들어와서 정화를 두들겨 펴러 왔는데 이게 편간운이거든요? 편간운이 기토한테 아주 작사가 나요. 이때 아주 또 대단히 대박. 재산한다. 재성을 쓸 때 정관이 없어야 되는데 이 사주에서는 정관이 들어왔어. 그럼 편간은 재산하기 때문에, 식신이 재산하기 때문에 이때는 좋다. 이때 좋습니다. 자, 갑목이 들어와서 인성이 들어와가지고 식신을 묶으려고 하나. 신금한테 깨지고 나가니까 이때부터 좋다. 을목일 때도 마찬가지 편인이 기토를 깨러 들어왔지만 신금한테 또 깨져 나간다. 좋다 이거. 자, 지지로 신금 이런 거는 다 용신을 도와주는 게 때문에 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임대운만 이효리 인생에서는 대단히 좀 힘든 인생이었지 나머지 운명은 하등의 운이
이렇게 우리가 이 사주를 통경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주 대단히 좋은 사주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좋은 사주입니다. 그래서 식신과 상관을 쓰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은 예술 혁명, 문학, 미술, 음악, 이런 쪽에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자기 직업적인 특성도 여기 식신에서 가져온다. 그래서 또 식신띠들은, 식신띠들이 특히 재성을 용신하고 있으면요, 대단히 낙천적입니다, 사람이. 왜? 일간이 편간에 의해서 붙들고 맞을 이유가 없어요, 일간이. 임수를, 이 정화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개수인데, 개수가 편간에 돌아와서 일간 정화를 공격하러 들어오는 것을 기토가 튼튼하게 막아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식신띠들은 대체적으로, 성격이 느긋하고 낙천적이다. 그 다음에 또 예의도 바랍니다. 상관은 달라요. 상관은 예의가 달라고는 얘기 못해. 상관은 상황에 따라서 상대편의 말 속에서 상대편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얘기도 서슴치 않고 하는 게 상관입니다. 상관의 특성입니다. 그러나 식신은 그렇지 않습니다. 식신은 상당히 예의 바르고, 그 다음에 싹싹하고, 어딜 가나 식신객들은 다, 뭐라 그래야 되나, 남들이 다 호감을 가져요. 자, 더구나 또 이 사주는 편관을 용신해. 편제를. 편제는 이게 뭐냐면, 이걸 갖다가 대인관계에 배려가 해야 되네. 편제가 있는 사람들은 대인관계 잘합니다. 잘하고, 돈을 쓸 줄 알아. 그리고 남한테 돈 쓰는 걸 갖다 그렇게 아깝게 생각 안 하기 때문에, 어딜 가나, 그 사람은? 대인관계. 돈 쓰는 사람 치고 대인관계 나쁜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돈도 잘 쓴다. 써야 될 때는 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사주가 바로 이효리 사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지금 1번에 해당되는 사주로서 이 사주는 성격도 있고, 그 다음에 이 편관운이 좋은 이유는 재산하기 때문에 좋은 운이다. 그래서 인성운이 오더라도 신분이 다 식신 기토만 안 깨지면 돼, 이 사주. 기토를 튼튼하게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놈들도 아무런 문제가 없겠다. 자, 그 다음에 정화가 4월에 태어나면 조우가 필요한데 축토에서 조우를 해주고 있고 해수에서 또 조우를 또 해주고 있다. 그래서 조우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래서 일간도 튼튼하고 격도 튼튼하고 용신도 튼튼하고 조우도 문제가 없고 이런 사주는 연예인으로 대성할 수 있는 사주에 들어간다. 단 한 번 이 정관운에 이와 같은 명예손상과 같은 표절시대에 휘말려가지고 그때 좀 힘든 시기를 겪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요리사주는 제가 볼 때는 연예인으로서는 대승도 하고 대단한 재물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주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